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아이템 하나만 보고 처음으로 투자를 해준 곳이 안성시다. 5달 정도는 네. 돈 걱정 없겠다. 여태까지 얼굴하고 완전히 달라져서 너무 행복해하는 것 같은데. 최근에 우리 안성시에서 청년 창업 오디션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당당하게 이 선정된 네 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저렇게 어린 친구들이 무슨 창업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먼저 하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아울러 소송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박용호라고 합니다. 저희 팀은 이제 한국폴리텍대학교에 있는 제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프론트엔드의 윤준식, 이동원, 김혁, 그다음 백엔드의 강정우, 그리고 기획으로 제가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한국폴리텍대학 반도체 융합캠퍼스 반도체 설계과 조교로 있는 안은희라고 합니다. 저희 팀은 우선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팀장인 제가 있고요. 그리고 개발 및 테스팅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최성욱님이 함께 있고요. 그리고 저희 학교 재학생인 3D 모델링이 가능한 김찬영님이 있습니다. 보게맨에 살고 있는 이한이라고 합니다. 저는 1인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이한이라고 하고요. 제가 제작부터 설계, 시제품까지 모두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성시 대학교에 재학 중인 2학년 이혜원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사설망을 활용한 산업현장 안전관리 시스템을 맡게 된 팀장 이혜원, 팀원 오윤석, 팀원 봉예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일 이제 궁금한 거는 도대체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분들이 그 창업 오디션에서 당당하게 선정이 됐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번에 나홀로 소송 지원 사업을 준비했는데요. 나홀로 소송이라는 게 이제 변호사 없이 혼자 소송을 준비한다는 건데 이제 그 과정에서 보면은 어려운 점이 뭐 예를 들어서 소장을 작성한다던가 아니면 준비 서면을 쓴다던가 아니면 뭐 주소 보정을 한다던가 아니면 소송이 끝났을 때 뭐 가압류, 강제 집행 이렇게 이제 변호사 없이 이제 사람 일반인이 혼자 하기 힘든 절차가 되게 많아요. 이제 그거를 저희가 따로 이제 공부하거나 시간과 비용을 들일 필요 없이 저희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은 이제 그런 절차들을 진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주는 사업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러면 그게 뭐 어떻게 핸드폰에 네. 앱처럼 돼 있으면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따라서? 앱도 있고 웹도 둘 다 하려고 합니다. 네. 저희 아이템은 이제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이렇게 보게 되면은 좀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로 제품을 개발할 예정이고요. 간단하게 보자면 국기봉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불편성이나 위험성을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특허 준비 때문에 이제 자세하게는 설명을 못 드리고 있어요. 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게면에서 오신 이한이님. 네. 제가 이제 이번에 만들게 된 아이템은 이제 어닝이라고 해서 상업 쪽이나 캠핑카에 많이 달려 있는 차양막이거든요. 아, 네네. 근데 이게 이제 펴졌다가 접혔다가 하는데 보통은 수동으로 많이 돼 있어요. 이제 그거를 모터를 달아가지고 자동으로 만드는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힘없는 사람도 이제 거뜬하게 할 수 있는 세상이 오겠네요. 우리 이한이님 덕분에. 우리 이혜원님은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계신가요? 저희 아이템은 이제 사설망을 구축하여서 안드로이드 앱으로 넓은 사업장에서도 서로 안전관리자 및 근로자가 이제 통신할 수 있고 휴대폰으로 실시간 촬영 및 조회가 가능한 앱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우리 네 분의 아이디어가 선정됐다 이런 얘기 처음에 들었을 때 소감이 어땠어요? 일단은 5달 정도는 네. 돈 걱정 없겠다. 아, 우리가 지금 2천만 원을 드리는데 2천만 원이 5달밖에 못 쓰나요? 네. 아, 그래요? 다음에 좀 더 많이 드려야 되겠어요, 그죠? 네. 아, 우리 그 아는님은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일단은 시의 지원금을 받아서 개발을 할 생각을 하니까 조금 설레는 느낌이 제일 강하게 들었었어요. 인정받은 느낌이 들었고 직접적으로 이제 맞다니까 이거를 이제 진행하는 거에 대한 걱정도 살짝 들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좀 힘들게 붙었는데 만약에 떨어졌어도 좋은 경험이 됐을 건데 붙어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공하시면 그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아이템 하나만 보고 처음으로 투자를 해준 곳이 안성시다. 이거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안성시 지금 시민이 18만 7천 명이거든요. 18만 7천 명이 여러분들을 응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꿋꿋하게 이겨내시고 힘들 때마다 그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창업 과정에 들어갈 텐데요. 상품이 딱 나왔을 때 어떻게 이름을 지어야 될까? 그리고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될까? 많이 이제 어쨌든 알리고 또 많이 팔아야 되는 거니까 그런 생각도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혹시 뭐 어떤 네이밍을 갖고 계세요? 저는 일단 짧게 두 글자, 네. 쿠팡처럼 딱 기억에 남게끔 그렇게 이름을 지을 생각이고요. 홍보는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공익성을 띠다 보니까 이제 그 공익성을 가지고 인터넷이나 블로그, SNS 이런 식으로 해서 광고를 할 생각이 있습니다. 이제 소송을 하게 되면은 이제 보통 법무사나 변호사를 많이 찾아가시는데 이제 저희 사이트를 오시면은 충분히 전문가 없이도 혼자 소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사이트 많이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네이밍은 생각 안 해봤는데 어쨌든 안성시에서 지원을 받고 이제 저희 것을 이제 판매도 안성시부터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국기봉 다 바꿔버릴게요. 정말요? 이름을 잘 한번 얘기해보세요. 그래서 안성맞춤 국기봉 해가지고 이름 아주 마음에 듭니다. 다른 그 지역에서도 만약에 해도 저희 안성맞춤 국기봉으로서 달릴 수 있게 하고 싶고 그다음에 홍보 부분에서는 이제 웹사이트나 아니면 유튜브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좀 SNS 활용해서 홍보할 예정입니다. 아주 그 타겟을 잘 잡아서 이름을 정하는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막대기 이름 자체가 어닝 핸들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동이라는 그 개념을 앞에다가 해서 오토 어닝 핸들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수동 어닝을 사용하시면 이제 수동 어닝 쓰시는데 불편한데요. 오토 어닝 핸들을 사용하시면은 더욱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저희는 이제 산업 현장에서 적용할 앱이다 보니까 이름에 좀 신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아직은 정하고 있는 중이고 홍보 면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좀 적극 활용해서 홍보할 예정입니다. 네, 저희는 이제 회사에서 제공한 핸드폰을 사업장에서 준 조끼에 주머니가 있잖아요. 거기에 착용을 해서 이제 작업자, 근로자 1인 시점으로 이제 촬영한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사고가 났을 때 좀 더 자세한 정황을 볼 수 있게 합니다. 네, 저희가 산업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앱들을 만들고 있으니까요. 산업 현장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업하는 과정에서 안성시가 됐든 아니면 뭐 선배들이 됐든 누가 됐든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 평소에 뭐 이렇게 생각해 보신 게 있으면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대학생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안성에 사는 사람들이 저희 대학에 온 게 아니거든요. 다 다른 지방에서 왔는데 이제 방학 때 되면 다 흩어져야 돼요. 기숙사가 안 돼가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기회가 있어도 이제 흩어지다 보니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방학 때만이라도 같이 모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셨으면. 개발을 하려면 공간이 필요한데 이제 공간적인 부분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 테스트를 하거나 할 때 연구 장비 같은 것들이 초반에 구입하기엔 좀 부담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게 좀 지원이나 좀 공유 연구 장비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에 필요한 아이템을 구입해야 되는데 이제 성격에 따라 지원을 못 받을 수 있는 아이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개선되었으면 하는. 주거와 관련돼서는 저희가 이제 방학 기간 내에만 이렇게 좀 오픈할 수 있는 뭐 공간들을 저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귀농이나 귀촌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주거 공간을 몇 개 갖고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공간들을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지도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주 좋은 제안들을 해주셔서.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이렇게 공모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전해보고 싶은 친구들이 있을 텐데
나는 이렇게 준비해서 됐다. 준비할 때 이런 거는 꼭 신경 써라. 이렇게 조언해 주실 게 있으면 한 가지씩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내가 이걸 진짜 만들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줬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지 이거를 강조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자신감. 그리고 내 아이템이 당연히 좋다라는 것을 깔고 가야 네, 잘 될 수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저는 사업계획서 쪽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처음 써보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게 되면 되게 생소하고 낯설을 텐데 보통 이게 공고가 한 3주 전에 나오기 때문에 그때부터 아마 준비하시면 딱 맞으실 거예요. 이게 일주일 전에 준비하시는 거 이러면은 좀 촉박하실 것 같습니다. 혹시 내년에 준비하는 사람이 궁금하다 그러면 우리 이한이님한테 보게면 기자리로 찾아가도 될까요? 아, 네, 언제든지 오시면은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네, 잘 보시고 보게면 기자리에 가서 한번 소리쳐서 불러보세요. 이한이 나와라 이렇게 그러면 듣고 가서 도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이혜원님은 어떤 팁을 주실까요? 이제 발표할 때 자신감을 갖고 발표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서 실전처럼 발표 연습을 해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네 분의 조언이 내년에 준비하는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 어떤 각오를 가지고 이 창업에 성공할 건지 그런 각오를 한마디씩 해주시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을 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찾는 게 변호사, 뭐 법무사 아니면 법원 뭐 이런 단어들인데 다음부터는 소송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만든 서비스를 제일 먼저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제 사업을 해내가고 싶고 그다음에 공공기관에 우선적으로 판매를 하고 싶고 더 나아가서는 좀 더 편리하게 가정용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계속 개발해 나가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오토 러닝 핸들을 시작으로 이제 다른 불편함들을 해소해주는 아이템을 여러 개 만들어서 이제 점점 개수를 늘려갈 생각입니다. 실제 산업 현장에서 잘 적용되고 안정성 있게 사용될 때까지 열심히 개발해 나가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의 소중한 아이디어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경험들을 안성에 있는 전국에 있는 이렇게 청년들하고 함께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성 시민 여러분 그리고 청년 여러분들 오늘 잘 보셨나요? 저희 안성에 오시면 여러분들의 꿈이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성 많이 많이 오세요. 고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손 흔들면서 끝날까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무래도 세금으로 지원받는 거기 때문에 이 세금 아깝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시에서 지원금을 많이 주기 때문에 예비 청년 창업가들은 이번 사업이 계속 진행되니까 거기에 이제 지원을 하셔서 많은 지원금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에서 지원해주는 사업 중에서는 거의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성시뿐만 아니라 많은 이런 사업 공모전이 있을 건데 이렇게 지원해주는 공모전에는 무조건 부담 갖지 말고 도전한다는 의미로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